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은 지역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영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해서 민영화 컨소시엄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학 광주은행장은 정부의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지역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선 영업점 직원에 대한 구조 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업 조직이 활성화되고 영업하는 데 우선이 돼야 하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김장학 행장은 고용 안정과 자율 경영, 계속 기업 유지에 적합한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외국계 자본과 산업 자본을 제외한 금융 관련 기업, 증권 계열사, 지방은행 등과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에서도 최고가 매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광주은행 노동조합도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해 민영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우리 사주조합 참여 공고를 하고 오는 16일 창립총회를 갖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은 이제 공고를 했고 16일 날 창립총회를 할 겁니다. 우리 사주조합의 규모와 참여 범위, 자본금 등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오는 23일 예비 입찰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민영화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